남자 두 MC에게 또 이제 질문 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일 질문만 하고 있어, 변희 형씨가. 긴장하시고. 저한테 쉬운 걸로 해주세요. 오늘은 좀 쉬운 거예요. 네. 고려시대 때 왜 예. 창소부곡이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럼 알죠. 네. 아세요? 예. 그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평찬 씨부터. 그럼요. 네. 특별한 그 천민들이 살던 어떤 집단, 그렇죠. 거주구역. 그렇죠. 천민들이 살던 집단이죠. 네. 네. 어떤 그 초등학생은 향소부곡에 쓰라 그랬더니 네. 그 온천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 다 맞추셨네요. 향소부곡 네. 고려시대 때 어떤 천민 집단이었잖아요. 그렇다 네. 그래요. 예. 그 시대 때는 그때 거기서 태어나면 천민이라는 예. 어떤 지위를 벗을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것만으로도. 하지만 예외는 네. 있는 법. 고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예외는 있는 법.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그 성공한 모습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고려시대입니까? 시간 여행 네. 역사 속으로 네. 세 번째 얘기로 출발합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네. 고려시대 지방제도 중 부곡이란 지역이 있었으니 이곳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각종 역을 짊어진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었다. 이들은 출생만으로도 차별을 받았는데 거주지를 옮길 수도 관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팽배해 있던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넘고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인물들도 있었다. 고려 후기 부곡인 출신으로 전쟁에 공을 세우고 재상에까지 오른 장군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박구였다. 아유 다리, 저희 식구 겨울날 곡식 남겨주고 가셔야죠. 아유 다리. 아.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나라의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다. 그들이 아무리 넓은 땅을 경작해도 추수한 곡식은 모두 곡물로 바쳐야 했으니 그들의 삶은 늘 빈곤하기만 했다. 얘야, 어디 가느냐? 글 공부하러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높은 관리가 돼서 이런 차별 같은 거 없애버릴 거예요. 어리석은 놈. 과거도 못 보는 것을 글 공부는 해서 뭐 한다고. 저놈은 나중에 우리 같은 신세를 만들어서는 안 될 텐데. 방도를 마련해야겠어. 무슨 방도가 있어요? 소금 장수를 해볼 생각이요. 예? 아이 그럼 이 땅은 누가 경작을 하고요? 재상나리께 말씀드려볼 참이요. 장사를 해서 남은 이문을 재상나리께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소? 부곡인들은 노역에 묶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땅의 주인인 재상이나 국가의 허락을 받아 상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구의 부모 역시 소금을 팔아 부곡에선 드물게 돈을 모으게 된다. 아니 근데 배우라는 장사는 안 배우고 군은 대체 어딜 다니는 게요? 아이 글쎄 그 녀석이 말도 안 듣고. 저 뒤에 오네. 이 녀석은! 이 녀석아, 부곡인 주제에 글 공부를 한다고 재상이라도 될 줄 아느냐? 전 글 공부가 좋아요. 부곡민은 싫어요. 저도 관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녀석아, 한 번 부곡인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부곡인인 거야. 네 출생을 무슨 수로 바꿔? 이 책 이리 내놔.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고려시대 부곡인들에게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부곡인들은 거의 애초에 관직 진출이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걸 감사히 생각하고 장사나 배워. 대단하네요.
야, 너 누구냐?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사부님?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무술은 왜 배우려고 하느냐? 글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되려고 했지만 부국민이라서 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무술을 배워 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관리는 왜 되려고 하느냐?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야, 어리석은 놈. 멋지네요. 네 놈 한 몸으로 세상이 변하겠느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더냐? 썩 돌아가거라. 뼈가 부서져도 좋습니다. 가르쳐만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조그만 녀석이 아주 대단하네요. 아이. 네. 아이. 자, 이걸 이렇게 높이 들고 손은 이렇게. 자, 알겠느냐? 예. 해보거라. 야. 아. 아이. 아이. 앗.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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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네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구나.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출신의 신분만 아니라면 더 큰 인물이 됐을 것을.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사부의 품을 떠나게 된 박구. 이 검은 평생 내 손을 떠나지 않은 검이다. 부디 나라를 위해 쓰거라. 사부님의 가르침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개경으로 가면 유천우 나으리를 만나보도록 해라. 인재 등용에 편견이 없으시니 네 실력을 보면 널 써줄 게다. 예, 사부님. 그래. 드디어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부곡인인 박구가 한나라의 재상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박구는 개경에 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유천우 재상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저 나으리! 웬 놈이냐? 저 나으리! 잠시만 짬을 내주십시오. 저리 가, 이놈아! 난 이 나라의 재상 유천우라고 하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게나. 사실은 나으리께 부탁을 드려 고려의 병사가 되려고 수차례 찾아왔지만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네 정도의 실력이라면 군대 지원만 한다면 받아줬을 텐데. 아니, 무슨 일인가? 저는 부곡 출신입니다. 천한 신세를 탈피해보고자 이날 이때까지 무술을 연마했지만 부국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붙잡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국 출신이라 하지만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등용해야지. 이름 없는 병사도 좋습니다. 군대에 넣어주십시오. 사부님이 이 검을 주시며 나라를 위해 쓰라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 봉을 바치겠습니다. 유천우 재상의 도움으로 박구는 가장 말단 병사로 무반에 입문하게 된다. 사부님, 사부님의 뜻에 그르침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당시 충렬왕 시절 원과 고려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찾았다. 일본 원정에 참여한 박구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발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진격하라! 그로 인해 일개 병사였던 박구는 장군의 지휘에까지 등극하게 된다.
이번 일본 원정에서 장군의 공이 가장 출중하였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장군의 본가는 어디인가? 소인은 부곡 출신이옵니다. 부곡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사오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거운 노역에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부곡인들 중에서도 인재들을 가르 뽑으시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버지! 어머니! 사모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장군이 돼서 돌아왔네요. 아이고. 은희야. 아이고. 그래. 많이 기쁘시겠어요. 사모님, 절 받으세요. 훗날 박군은 무반의 최고직인 정삼품 상장군에 오르게 되어 부곡인 출신으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다. 이러한 부곡인들의 신분 상승 노력은 훗날 고려의 폐망과 함께 부곡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아 주인공 오늘 참 많은 그 훌륭한 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네요. 네. 아, 박구 장군이 이런 사람이었었군요. 부곡 출신이었군요. 네. 네.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분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역이 분류되는 것보다는 예. 예,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뭔지. 이 지역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중세 시대 내내 저희 예. 사회에 있었던 존재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런 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특히 예. 관직 등용하는 데는 항상 그 지역적 차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왔었거든요. 예.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실 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그 천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은 마을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고요. 예.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그쪽 지역 출신들은 그 5품감 이상의 관직에 못 올라가도록 딱 법을 아예 규정이 돼 있고요. 숙녀도 못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같은 직업만 갖고 평생을 살도록 이렇게 해놓은 곳이 바로 이 특수행정구역, 뭐 부곡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부곡제도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 시작됐습니까? 부곡제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 또 준비하셨군요. 예, 지금 네. 살피건데 신라가 예. 신라가 이 주군을 설치할 때 네. 전정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토지하고 같이 묶여 있는 그 일반 장정들을 얘기를 네.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호구 예. 그 이제 인구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어허.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달 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부곡이라든가 또는 뭐 예. 기타 등등을 두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실려 아. 있습니다. 예. 안 되면 이제 기준 외에 벗어나면 그쪽으로 예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 있을 뿐더러 이제 이게 이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는 아마 이 기록에는 없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네. 고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에게 반대했던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부곡인으로 묶어놓습니다. 네. 부곡인 중에 입신 양명한 그런 사례가 조금 더 있을까요? 예예. 그 뭐 고려 전기에는 안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 후기에 네. 오게 되면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유청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청신은 네. 이제 그 부곡의 향리 집안 출신인데요. 그 몽고를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예. 근데 요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바로 그 시기에 이 중간에서 이제 그 몽고를 잘해서 역관이 됐는데 그 몽고를 잘하다 보니까 원나라의 이제 권력층하고도 잘 알게 되고요. 아. 우리나라 권력층하고도 잘 알게 되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재산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아. 바로 박구하고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공부방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네.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뭘 못한다. 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서 뭐 채팅이 안 돼요. 뭐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말 하면요. 네. 학생들이 우리 텔레비전 안 봐요. 그런가요? 똑같은 얘기한다고. 아, 근데 사실인데 뭐? 그게. 네.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예. 네. 자,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뭐 옛날 얘기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살았을까? 예. 그런 아주 편한 시간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새롭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500년 전에 이렇게 민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했던 제도는 네. 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비록 신분의 지위는 낮았지만은 신분을 네. 상승 초월하는 그 재산까지 됐던 박구의 얘기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네. 그러셨습니다. 네. 꿈은 네. 이루어진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김호학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네. 자,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내일 아니죠. 아니죠. 다음 주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